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코코 오빠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코코 오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인 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정영준. 2014년 군번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부대에서 기갑공병으로 복무했다. 기갑공병은 작전 시 장갑차를 타고 철조망과 각종 지뢰, 함정물들을 설치,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보직이다. 대학교 1학년을 마친 후 휴학계를 내고 입대하려는데 우리 세대들의 지원자가 평소보다 많아 원하는 날짜에 입대하기 쉽지 않았다. 나 역시 어떻게든 복학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입대를 서둘러 준비했고, 얼마 남지 않은 지원병과 중 그나마 가능성이 있던 공병의 지원, 운 좋게 복학 시기에 맞춰 무사히 입대하게 되었다. 내가 입대한 14년도는 임병장, 윤일병 사건 직후라 군내 부조리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타파하는 기간이었다. 운명적인 첫 생활관 입장 당시 우리 부대는 동기 생활관을 처음으로 시범 운영 중이었으며, 내가 배정받은 생활관은 말년휴가를 간 병장 2명과 동기 5명으로 구성되었다. 선배님이 들으시면 어이없으시겠지만 우리 때는 선임들이 더블백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만큼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침대에 정자세로 앉아있을 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연신 들리더니 분대원들이 일과를 마치고 막내 보러 생활관으로 들어왔다. 말년병장, 분대장, 부분대장, 장갑차 조종수, 지뢰탐지병, 장갑차 부조종수. 이번 편의 주인공 김승윤은 나랑 동갑인 한 달 먼저 입대한 맞선임이었다. 맞선인 김승윤의 첫인상은 삐쩍 마른 몸, 어리숙한 표정, 반쯤 풀린 것 같은 눈. 그 눈은 육체적으로 피로해서 나오는 눈이 아닌 정말 처음 보는 묘한 느낌의 눈빛이었다. 우리 부대는 각 분대별로 장갑차를 한 대씩 운영하며 해당 장갑차에는 조종수와 부조종수가 배정된다. 보통은 부조종수가 운전했고 조종수는 장갑차 위에 반신을 드러낸 채로 정찰 탐지하며 무선으로 부사수와 소통한다. 맞선임은 장갑차 조종수로 자대에서 처음으로 장갑차를 탔을 때 부대 내에 폐타이어 쌓아 만든 벽을 그대로 박아버리는 바람에 폐타이어들은 전부 찢겨나가고 장갑차는 궤도 이탈. 당시 전 중대원들이 야간 작업까지 하며 그 사고 뒤치다꺼리를 했다고 한다. 장갑차 정비관이신 준희님은 인격이 훌륭하시고 능력이 좋아 존경받았는데 처음으로 극대노하셔서 소령이신 중대장님께 항의하셨고, 내 맞선임은 진급 누락 처분으로 징계받아 일병으로 진급을 못했다. 이것만 들으면 그냥 평범한 폐급이 아닌가 싶겠지만 큰 반전이 있다. 나의 맞선임은 사실 정신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 지적장애 판정은 받지 못했지만 어릴 적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뇌 일부가 손상이 왔고 그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실은 맞선임의 첫 신병 면회 당시 맞선임의 부모님께서 온갖 음식들을 잔뜩 싸오신 뒤 분대원들과 소대장을 초대한 후, 저희 아들이 신체적으로 부족함이 있음에도 국가에서 끝끝내 인정을 해주지 않아 결국 현역으로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근무한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일부 정신지능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맞선임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 대학에 진학하고 장애인 등급 판정이 없기에 현역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 부분은 병무청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그 속을 알 수 없는 이질감 넘치는 그 눈빛도 그 때문이었나 보다. 맞선임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선임들 다 작업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든지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게 만든다든지 자잘한 사고를 치는 바람에 우리 분대는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만 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부조리 타파의 엄한 분위기였지만 선임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맞선임을 구타했다. 선임들 입장에서는 후임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동기들에 비해 아직도 잡일을 해야 하니 화가 날만 했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들은 이전에 위에 선임들에게 부조리를 많이 당했을 것이고 인내의 한계가 왔을지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 이등병인 내가 봐도 매우 잔혹할 정도로 맞선임에게 손찌검했다. 장갑차 내부에서 뺨을 여러 차례 때린다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발이 땅에 닿으면 배를 찬다거나 사수인 상병이 걸레를 빨다가 아이씨 내 짬밥에 뭔 씨 이러다가 말년까지 걸레 빨게 생겼네 씨 라고 하면서 물에 젖은 걸레를 얼굴에 집어던진다든지, 훈련 나가서 먹는 비닐밥도 먹을 자격 없다고 굶긴다든지, 정말 가혹한 부조리와 폭력을 멈추지 않았지만 장갑차 내부는 밀폐된 공간이기에 간부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심지어 다른 소대의 선임들은 우리 분대 선임들을 동정하기까지 했다. 야, 쟤는 부사수가 저래 넣으니? 말년까지 밑 닦아주느라 정신없겠다, 야. 젤럴 분대는 폭탄을 들고 다니네. 니네 어쩌냐? 아하, 개불쌍하네. 비록 나는 맞선임의 뛰어난 실드 덕분에 그 어떤 부조리와 구타 없이 지냈지만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정말 무슨 일 날 것 같다는 걱정이 들 만큼 부조리의 수위가 정말 심했다. 맞선임은 참다 못해 마음의 편지를 썼지만 분대 선임의 동기였던 행정병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마음의 편지는 다시 분대 선임의 손에 쥐어졌고 심한 구타 뒤 전화 통제까지 당한 채 일과 시간이 끝나면 병영 도서관에 감금. 병영 도서관 사서병이 아무데도 못 가게 감시했다. 옆에서 보고 있는 나도 때로는 맞선임의 패급질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사고를 수습하며 화가 나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이게 저 사람 잘못은 아닌데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 할 사람인데 라는 생각도 들고 생각이 참 복잡할 때가 많았다. 맞선임은 인서울 4년제 어느 공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어리숙하지만 가끔 내게 말을 걸었다. 아마 그의 후임 중 그나마 말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을 것이다. 동기 생활관에서조차 투명인간 취급의 구석자리였으니 말이다. 맞선임은 항상 뭔가에 꽂혀있었다. 그렇게라도 현실을 회피하려 했던 걸까? 저녁 식단에 적힌 칼로리를 가리키며 열역학 법칙에 의하여 칼로리는 열 에너지의 종류다. 모든 에너지는 보존된다. 군생활하며 열역학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다. 분대의 선임들은 나에게 야, 얘는 선임 취급 안 해도 돼. 너랑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냥 먹어버려. 영진아, 쟤 말하는 거 대꾸해주지 마. 그냥 쎄까. 야, 너는 쟤가 불쌍하냐? 저 새끼가 나중에 찌를 때 너라도 빠져나가려고. 안 되겠네. 너도 이 새끼 싸대기 앞 때려봐. 내 눈앞에서. 빨리! 급식 시절에 보던 왕따나 따돌림과는 차원이 달랐다.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심지어 직접적인 구타와 각종 언어폭력. 맞선임의 사수였던 선임은 결국 나중에 한번 찔려서 말년쯤 만창을 다녀오긴 했지만 그게 다였다. 중대장이나 간부들도 원래 그런 애니까 니들이 안고 가라. 아이씨,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예 건들지 마. 그냥 원래 없던 애다 생각해. 그렇게 최악의 사태만 벌어지지 않게끔 쉬쉬하는 분위기. 그런데도 시간은 흘러가 선임들이 하나 둘씩 전역하고 후임들도 들어오며 산꺽쯤 나는 분대장이 되었다. 맞선임의 부사수는 조금 뺀질거리지만 일도 잘하고 싹싹한 놈이었다. 하지만 자기 사수가 조금 모자란다는 걸 알고 있기에 조금씩 사수를 먹어버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내가 없을 때는 사수를 때린다는 이야기까지 들렸다. 믿을 수 없었다. 병들끼리 하극상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등병이 상병 마로봉에게 폭행이라니.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한 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그 후임을 밟아버렸다. 결국 이 일로 나는 6박 7일간 영창, 그놈은 4박 5일에 영창을 다녀오게 된다. 영창을 다녀온 나는 다시 분대의 분대장으로 복귀했고 그 후임은 타분대의 조종수와 교체되었다. 그 이후로도 다른 분대의 동기 후임들이 내 맞선임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했을 때 우리 분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귀에만 안 들리게 해라. 한 번은 몇 호 차는 조종수가 모질인데도 잘도 타네. 나 같으면 저 새끼가 운전하는 차를 무서워서 못하겠다요. 뭐? 식빵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물론 나 역시 사람인지라 맞선임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낸 적도 많았지만 함께 지내보지도 않고 누군가 험담하거나 조롱하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 그렇게 국방부 시계는 흐르고 내 맞선임은 진급 누락을 반복하다가 병장 1호봉으로 드디어 전역 날을 맞이하게 된다. 부대 내에서 폐급이라는 이유로, 모자라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전역하는 맞선임을 도열해서 인사해주거나 배웅해주지 않았다. 당연히 전역모 같은 후임들의 성의 표시도 없었다. 분대장을 후임에게 물려준 말년, 오직 나 혼자만이 맞선임에게 인사하러 텅 빈 그의 생활관으로 갔다. 햇볕이 내리쬐는 생활관 내부, 아직 쌀쌀한 날씨 때문에 틀어져 있던 히터 냄새. 그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승윤아, 고생 많았어.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시간이 가긴 가네. 잘 가라. 고생했고 나도 미안한 적 여러 번 있었는데 이해해줘. 영준아, 덕분에 그래도 다행이었어. 고마워. 나가면 혹시 연락해도 될까? 내가 집 가면 휴대폰 번호 적어서 꼭 편지 보내놓을게. 연락해줘. 승윤이를 부대 정문까지 배웅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치장 창고에 가서 많이 울었다. 그때 나라도 찌를걸. 나라도 상급부대에 이 폭력과 부조리를 알려서
뭔가 해볼 걸. 구타당하는 승윤이를 보며 공포에 사로잡혔던 건지, 아니면 승윤이 덕에 비교적 이쁨 받고 아무런 부조리 없이 군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활한 생각이었는지, 그 자리,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동료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방조만 한 내 꼴이 너무 우습고 초라해서, 승윤이가 작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짜증내고 뭐라 했던 내가 한심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군대와 국가가 원망스러워서, 그런데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전역한 것에 대한 안도감에서였는지 정말 수없이 많은 감정이 몰아쳤기에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았던 것 같다. 그 이후 나는 무사히 전역했고 승윤이에게 편지로 전화번호를 받았지만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때 있었던 일들을 방조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전역 후 우연히 내 페이스북을 찾은 부대 내 중사님과 폐매로 대화를 했는데, 너 전역하고 일주일 있다가 승윤이네 가족들이 너 보러 면회 왔었어. 네 전역 날짜를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 그때 치킨이랑 피자 잔뜩 싸우셨는데 덕분에 애들이 포식했다야. 승윤아,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항상 내게 연력학 법칙을 알려주며 병영 도서관에서 공책에 알아보기 힘든 수식들을 온종일 줄줄 써내려가던 네 모습이 떠올라. 당시 나도 많이 어렸고 뭔가를 바꿔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죄책감으로 남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럼에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건강하게 전역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부디 지금도 네가 좋아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해가며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길 간절히 바랄게. 육군 예비역병장 정영준 올림.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